백성 초등학교 총동문회 및 제25차 기별체험 때 식전행사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이며 우리 지역이 자랑인 결성농요 시연이 있겠습니다. 비나이다. 사해 영왕인전의 비나이다. 금년 농사에도 동남풍이 슬슬 불어 대풍으로 점재하시고 시와 연풍 국태민안으로 점재해 주시옵소서. 마이크 볼륨 조금 더 높여주세요.
월성초등학교 총동문회 및 제25차 기별절대 개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군 행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의 기빈을 대성초등학교 총동문회 유경용 수석 회장님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용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동문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강병호 총동문회장님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별 기별체육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천규 대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네. 네, 박수가 제일 크네요. 박종대 본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성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봉성군내 유일한 여성 면장님이시네요. 윤주선 결성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물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호 총동문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단골 멤버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기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천도약 희망 동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홍성군수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 우리에 더욱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남 도의회 이종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군의회 박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아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마 대한노인회 홍성군 지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고, 정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대영 홍성축협조합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두영 홍성신문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홍성군 배구협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결성면 기관 단체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배 결성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군 홍성균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환중 이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광수 전 결성면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균 결성명예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예장 축하드립니다. 오석범 전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주 갈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영 갈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주관기수
김천규 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에서는 결성인을 하나로 묶는 결성초등학교 제25차 총동문 기별체육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민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재창은 녹음 판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언을 및 호공영령 먼저 가신 동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을 빛난 자랑스러운 동문에 대한 자랑스러운 동문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강병호 총동문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패 결성초등학교 제51회 동문 송채균. 기하께서는 결성면 명예면장으로서 결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강한 연기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6,900여 동문 모두의 가슴에 기감이 되어 결성인의 의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에 결성초등학교 제25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하고 전체 동문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5월 7일 결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강병호. 자랑스러운 동문패 결성초등학교 제60회 이권석. 기하께서는 결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강한 연기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6,900여 동문 모두의 가슴에 기감이 되어 결성인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에 결성초등학교 제25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하고 전체 동문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5월 7일 결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강병호.
대한 발전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주관기수 김천교 대장께서 분교 박종대 교장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목요 발전기금은 1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가 있겠습니다. 대사는 분대의 주관기수 김천교 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사, 존경하는 결성초등학교 동문 선후배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목회에서 어느덧 동문체육대회가 25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대회를 저희 63회 기수에서 주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주관기수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교의 어려운 현실을 들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가 겪고 있는 일이지만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과 교직원이 서로 상의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번영기를 구가하는 학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모교가 발전하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5차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선배 후배들이 같이 어울려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주관기수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즐겁게 즐기시고 오늘은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부족함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친구, 동문, 선후배를 만나서 즐거운 자리지만 원활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체육 행사 중 다소 위험한 게임에서는 서로 조심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선후배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기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63회 동기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분들이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결성초등학교 총동문회 강병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결성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날씨에서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쾌청한 오늘의 날씨는 바로 결성인들의 오늘 축복을 받은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총동창 회장을 맡은 54회 강병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총동창회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김석관 군수님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동창회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결성농협 시연을 해주신
이선종 농협오전회장님을 비롯한 농협단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차 결성초등학교 동문 7대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주관기수 63회 김천규 대회장님을 비롯한 추진우 의원과 후배님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효사랑 경로잔치까지 준비하신 63회 주관기수 후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본계는 1911년 9월 사립보강학교를 개교하여 105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금년에 102회 졸업생 6,910명을 배출한 역사 깊은 명문학교로서 사회 각지에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중추적인 역할로 학계에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에 종사하던 우리가 옛 교정에 모여 선후배 간에 서로 우위를 돈독히 하고 동문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뛰고 즐기며 뜻있고 재미있는 총동창회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통해 동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시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본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대 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결성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월 1일자 결성초등학교 제39대 교장으로 부임한 박종대입니다. 실록이 더욱 빛을 발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결성초등학교 동문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총동문회장 이치임식 및 제25차 동문화합 기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임하시는 김근태 회장님과 취임하시는 강병호 회장님 그리고 제25차 기별체육대회 대회장이신 김천규 대회장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본교 교적을 찾아주신 결성초등학교 동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결성초등학교는 1911년 9월 1일 개교하여 올해 제102회 졸업생 3명을 포함하여 6,9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6년 5월 1일 현재 총 7학급 17명의 후배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세운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62회 동창회 지원금으로 전교생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총동문회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모교는 동문들에게 고향과 같은 포근한 곳입니다. 오늘 그리웠던 교정을 돌아보시면서 어렸을 때의 꿈과 추억을 되살리시고 선후배 동문 간의 우애와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대회를 주관한 63회 동창회와 그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역대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결성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0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결성 초등학교 총동문회 및 제25차 기별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총동창회를 이끌어가실 강병호 회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 준비를 알차게 해주신 김천규 대장님을 비롯한 63회 동문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잇는 황금 연휴임에도 축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홍성 군의회 박만 이선균 이지역 출신 의원님, 그리고 충청남도의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노인의 홍성군 지회 이봉화 지회장님과 이대영 축학조합장님, 윤지영 홍성신문대표님, 그리고 김문태 대구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윤주선 결성위원장님, 송채균 명예위원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결성위원회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동문상과 또 지난 대회를 잘 치러서 감사패를 받으신 동문, 그리고 사은패를 받으신 선생님들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성초등학교는 1911년 개교한 이래 105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나라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군정 추진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계심을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성 초등학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어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홍성은 도청 이전 4년차를 맞이하면서 금년 내로 인구 10만 명을 넘어 새로운 충남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희망의 고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시승격 기반을 다지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인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성초등학교 동문 여러분께서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교와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교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학창시절 아련한 추억이 서려있는 모교에서 순수했던 지난날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선후배 동문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화학과 결석을 다져 모교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며 고향과 모교에서의 소중한 추억 가슴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분이 축사를 준비된 걸로 알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주간 기수인 63회 김창규 대장님으로부터 총 동문회 강병호 회장님께 대기 인수 인계가 있습니다. 예. 예, 총 동문회 강병호 회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주관 기수인 64회 전성모 동창 회장님께 인수 인계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년에 찬란하고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내년도 중앙기도 대회장님. 예,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